네, 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8월 7일자 기사네요. 진용같은 해리스 월즈 첫 출격, 패배 우려, 미 민주 활기 되찾나. 패배를 우려했던 민주당이 활기를 되찾나라는 기사입니다. 바이든 재선 포기 17일 만에 후보 조합 완성에 경합주서 첫 유세. 월즈 구성진 언변으로 공화당 후보를 저격하며 인상적 데뷔전. 상당히 똑똑한 인물이더라고요.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미국 민주당은 6일 현지 시간 대통령 후보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과 부통령 후보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로 진영을 갖춘 뒤 처음 개최한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유세에서 이 구호를 유독 자주 반복했다. 유세장인 템플 대학 체육관을 가득 메운 지지자들은 연설자의 선창에 따라 열광적으로 이를 벅창했다. 민주당은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 추종자들을 미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대행적 세력으로 규정하고, 해리스 부통령과 자신들은 미래 세력으로 차별화하기 위해서 이 구호를 줄곧 사용해 왔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는 과거로의 획이냐 미래로 전진이냐라는 결정짓는 선거라는 대결 구도에서다. 하지만 민주당 전 부통령 후보 해리스 월즈가 단짝을 이루어 출격한 이날 유세에서는 11월 5일 대선을 3개월 앞두고 새로운 출발점에 선 민주당의 각오와 기운을 담은 표현으로 들리기도 했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에서 승리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재선 도전 포기를 선언한 지 17일 만에 열린 이날 필라델피아 유세는 민주당의 실질적인 대선 출정식이나 다름없었다. 특히 이날 유세 장소는 지난달 13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도중 총격을 당한 뒤 피를 흘리며 파이트를 외쳐 상당한 정치적 모멘텀을 얻었던 펜실베니아 주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깊은 듯했다.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의 유세 때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연사들의 격정적 사자 후와 청중들의 열광적 호응은 이제 해볼 만하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자신감이 그대로 묻어나는 듯했다. 이날 유세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월즈 주지사 그리고 그들에 앞서 연설하며 홈그라운드 주지사로 행사장 분위기를 힘껏 끌어올린 조시 셰피 펜실베니아 주지사 등은 11월 대선을 자유수호를 위한 선거로 규정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여성이 자기 몸에 대해 결정할 자유, 사랑하는 사람을 공개적으로 자긍심 갖고 사랑할 자유, 총기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자유 등을 거론하며 여성은 낙태권 및 성소수자의 권익 보장, 총기 규제 강화 등 민주당의 핵심 진보 의제들을 근본적 자유수호의 프레임으로 설파했다. 특히 그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돌아오면 이와 같은 자유들이 침해당할 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해리스 부통령에 이어 마지막 연설로 월즈 주지사가 연설에 나서며 분위기를 절정에 이르렀다. 이날 공개된 한 여론조사에 응답자 70%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라고 답할 정도로 전국적인 인지도가 높지 않았던 월즈 주지사는 20분이 채안 되는 연설을 통해 어떻게 자신이 쟁쟁한 다른 부통령 후보들을 따돌리고 부통령 후보로 발탁됐는지를 입증했다. 그는 주 방위군, 미식 축구 코치, 교사 등 자신의 서민적인 이력을 자랑스럽게 소개하는가 하면 질박하고 위트가 있으면서도 강조점이 분명한 연설로 청중들의 큰 호응을 끌어냈다. 24년간 주 방위군으로 복무한 자신의 경력을 언급하며 트럼프는 봉사에 대해 하나도 모른다.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 봉사하기 바빴다. 성추문에 관해서 비꼬는 거죠. 등은 신랄한 표현으로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맞는 말이네요. 또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JD 벤스 상원에 대해서는 실리콘밸리 언방장자들의 지원으로 자기 경력을 만들었고 공동체를 쓰레기 취급한 베스트셀러 힐빌리의 노래를 썼는데 그것은 미국 중산층 모습이 아니다며 나는 그와 TV 토론을 하고 싶어 못 견디겠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또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한 여성의 임신 및 출산 관련 권리 보장을 역설하면서 자신과 부인의 난임 치료 경험을 소개해 논의의 현실감을 더했다.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 후보 사퇴 이후 짧은 기간에 큰 혼란 없이 정 부통령 후보를 다시 뽑고 새 출발의 전기를 마련한 데 일단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공개된 공영 매체
NPR, PBS과 마리스트의 전국 유권자 대상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 51% 지지율로 48%에 그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섰다. 런닝메이트를 잘 뽑았군요. 또 해리 캠프는 이날 오전 월드 주지사를 부통령 후보로 발표한 이후 만 하루도 안 돼 2천만 달러, 약 273억 원 이상 후원금이 답지했다고 밝혔다. 후원금이 많이 들어왔나 봐요. 민주당은 오는 19일부터 22일 시카고에 열리는 전당대회를 계기로 대선 판세를 우세 국민으로 전환하겠다는 야심찬 의혹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 같은 국면은 대선 패배를 우려했던 분위기를 바꾸는 전환점인 동시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일 수도 있다. 전 부통령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과 월드 주지사에 대한 미국 국민과 언론의 본격적이고 엄중한 검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트럼프 시절에 흑백의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의 과거에 대한 그리움은 없을 것 같아요. 트럼프가 강력하게 했는데 그렇게 그리움이 있을 만큼은 트럼프에 대한 지지도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었겠죠. 그러므로 월트는 매우 언변이 뛰어나는 머리가 좋고 트럼프와 해리스 대결 구도에서 어떤 것은 부각시켜야 승리할 수 있는가를 잘 아는 인물이에요. 내 보니까. 한마디로 트럼프 진영의 부통령 후보로서 벤스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해리스 파트너 웰즈는 대단한 인물이에요. 이 대선을 승리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잘 뽑았어요. 오늘 저기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마감하기 앞서서 나의 지금 정치 코멘트뿐만 아니라 나의 뭐 어떤 간증이나 또는 요리나 또는 이렇게 베란다 텃밭 일기 이런 것들을 지금 글을 갖다가 저기 유튜브에서 생방송을 못하게 방해를 치고 갖다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라고 온갖 전파 방해를 치고 있는 YG앱은 낙동강 상류에서 기준치 30배의 카듐을 갖다가 낙동강 상류에서 버려가지고 안동 댐에 고기를 다 죽이고 안동시에서는 그 물을 시민들한테 안 먹여요. 그런데 이제 대구, 구미, 부산, 창원 시민들이 그걸 먹죠. 50년 동안. 그리고 계속 이렇게 법에 걸릴 때마다 뭐 미꾸라지 좀 빨아나오고 송방망이 처벌로 인해서 그 짓거리를 지금까지 하면서 이제는 뭐 저기 자기 회사에서 뭐 0%밖에 안 나온다 해서 조사해봤더니 밖으로 나오는 호수 따로 있고 밑으로 지하로 빼서 오염시키는 호수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하고 지금도 64개의 지금 그 범죄를 저질렀다고 그래요. 오늘 지금 10시간 전에 저 기사 보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내가 이 독일 기업 Y 기업이 낙동강 상류에다가 이걸 버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정신조정이면 정신조정으로 사람을 살해하고 묻지마 살인이나 강원도 패션이나 살인사건 14명의 살인사건이나 정신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불러서 불특정 다수가 거기에 꼬임에 빠져서 죽이는 그런 그걸 죽이는 걸 놀이로 삼고 있어요. 이 Y기업 장의장이라는 놈이. 그래가지고는 그걸 내가 인터넷으로 20년 동안을 저 정신조정 살인 강원 저 천안함 사건이나 이태원 사건이 다 Y기업 짓이라고 나는 주장하고 고 안재환이라든지 최진실, 그 또 최진영이 또 전 남편 조성민이 그 전 매니저 이들의 죽음이 다 Y기업이 뭐 육체파 성상나 배우가 싫어하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 이렇게 내가 인터넷으로 한 20년을 하고 있는데 그 낙동강에 자기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 카듐을 갖다 정화시키지 않고 내보내고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그 저 공원들이 그 황산 그 저기 가스를 12만 원짜리 마스크를 써야지 그 완전하게 차단되는데 그 본사에서 4만 원짜리 싸구려를 줘서 그걸 하면은 폐에 통증이 오고 막 이게 숨을 못 쉬고 그렇다는데 지금 Y기업이 그 공장에서 나오는 독가스를 가지고 우리 저 하수 파이프를 해서 새벽 4시면 윙 소리가 나면서 우리를 보내고 그 밑에다 비닐하우스를 내놓고 컨테이너 하나를 놔두고 허벌판에다 놔두고 우리 집 죽이기를 지금
하수인을 심어서 우리한테다가 독가스를 보내고 담을 헐어내고 거기에다가 독을 던져서 우리 개 매놓는 개를 죽이고 막 이런 짓을 하고 대문과 내 자동차 손잡이에 방배동 서울 방배동 집에서 저기 묻히던 그 독이 그대로 지금도 묻히고 있고 요 며칠 전에는 지금 우리 과실나무에다가 첨단기계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전파로 쌓아가지고 이게 그 나무만 딱 죽고 그 나무 절반만 딱 죽는 이런 기현상을 내가 라이브로 갖다 보냈더니 지금 그 라이브를 갖다가 못하게 삭제를 해버리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방해치고 지금 이런 방해칩니다. 그래서 지금 동영상 이 정치 코멘트는 이제 업로드를 시키지 않을 거예요 아마. 시간 많이 걸리게 하고 12시간 걸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막 버퍼링이 심하고 막 내 말이 들리지 않게 하고 이런 장난을 많이 치고 있습니다. 요리에서도 그러고 어떤 간증에서도 그러고 베란다 텃밭 일기에서도 그러고 이 정치에서는 좀 덜한 편이지만 이건 또 업로드를 방해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8월 7일자 기사 진용 갖춘 해리스 월즈 첫 출격 패배 우려 미 민주 혈기 대차자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